할렐루야. 오늘은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는 배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줌으로써 다시 일어나서 주와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데 오늘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사용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강하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는 하나님. 너무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마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평안하게 평안하게 하라. 하라. 네. 이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감옥인 것 같죠? 감옥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바울을 수종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종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바로 종이죠. 오네시모. 자, 어떻게 하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바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저 북쪽에 소아시아 지역, 그걸 비롯해서 그리고 그리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그섬 구브로 섬을 지나서 또그 북쪽에 갈라디아 지역, 이고니온, 안디옥, 더베, 버가,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 에게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의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디 지역 출신이냐면 바로 골로새. 그 지도에 보이시죠? 골로새 지역의 그 출신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비롯해서 이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파했죠. 골로새도 바로 그 바울이 전도한 그런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 사람이었고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시작이 다 가정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바로 그 골로새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바울도 그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었죠.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어떤 큰 사고를 치고서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냐면 바다를 건너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로마까지. 자, 사실 바울은 이제 복음전도 10년에 그 복음전도 사역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령께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이다라고 성령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그 총독부의 그 지하 감옥에
바울이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그러고 있다가 마침내 이제 바울이 그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총독 앞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여러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헤롯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 감옥에 갇혔고 이렇게 재판과 신문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으로서 그 사람이 이 바울이 율법학자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사상과 그들의 그가 갖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그의 사상과 철학과 그의 그 종교적인 신념이 다 바뀌게 되었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만이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만이 제3일에 부활하신 부활의 그 능력으로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가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되셨다라는 것 그 예수를 믿음으로서만이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부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복음을 온 세상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 아닙니까? 나중엔 바울이 저 멀리 스페인과 그리고 저 그리스 북쪽 알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로마 밑에 있는 큰 섬 크레타 섬이라든지 이런 큰 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황제 앞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맹세의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팍 증언한 것이죠. 어쨌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그때가 10년 동안의 그 복음전도 사역을 마친 게 AD 58년이니까 복음전도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2년 갇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에서 또 2년을 갇혀 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건 아니고 가택 연금 상태로 어떤 집에서 이렇게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이 네 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게 바로 옥중서신이라 옥중서신.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렇게 네 개가 바로 옥중서신의 옥중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어떤 서신이었냐면 이제 골로새에 보내는 그 편지를 이제 두기고라는 또 바울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두기고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이제 골로새 교회로 가는 그 편에 아까 사고 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라는 종을 딸려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골로새 교회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서 오네시모가 이제는 로마에서 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내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가 완전히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충성스러운 신복이 되었고 그리고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나와 함께 계속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내가 삼고 싶은데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신의 종으로서 있었을 때 그 사고를 침으로써 어떤 많은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다 갚아주겠다. 그 비용을 나한테 달아둬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그러면서 비록 이 사람이 종이지만 신기하게도 너를 떠나서 이렇게 로마까지 와서 나를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 것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섭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러면서 비록 당신의 종이지만 나는 이 사람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빌레몬과 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처럼 오네시모와 나도 한 형제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형제로 받아주시오 하면서 이 편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기회를 준다는 거, 기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의 믿음과 사상이 얼마나 이게 폭이 넓고 얼마나 정말 어떻습니까? 너무너무나 이 생각의 폭이 너무 넓죠. 그 당시는 그런 종이 있었던, 노예가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노예를 사고 팔고 하고 그 주인은 노예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주인의 존엄성이 더 크고 그 밑에 있는 노예나 종의 존엄성은 못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 이러한 놀라운 그런 사상과 그런 가치관이 어디서 왔냐 이거야.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바울이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에게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그를 위한 배려입니다. 이게 배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봉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로 갇힌 자 된 바울이다. 바울이 왜 갇혔는지 아까 설명했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거기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제 호소한 거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호소했기 때문에,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갇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혀 있고, 나와 형제인 디모데는 그리고 디모데는 항상 바울의 동역자로서 항상 같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누구? 빌레몬에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고 사랑받는 그런 형제로 생각하고 있죠. 빌레몬과 또 누구? 아비야. 그리고 함께 병사된 그리스도의 군사된 아키포. 아키포라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 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죠. 아키포라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투옥되기도 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도록 맡겨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준 거야. 그 집에서 이 골로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함을 얻었다 그랬죠. 그만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바울을 잘 이렇게 사도로서 바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평안함을 얻었고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헌신적인 그런 빌레몬의 사랑에 그런 수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떤 일에 대해 이 오네시모 너의 종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사도로서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도의 권위에 의해서 어떤 이 사람이 압박감에 의해서 아유 위대한 사도께서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안 들을 수 없지. 이 내용은 뭐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형제로 받아들여서 이제 나 바울이 일하는데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그런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로서 막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진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자,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 사랑은 뭐냐면 빌레몬과 바울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서 네가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런 섬겼고 함께했던 그런 골로새에서의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서 내가 부탁하는 것이다 하면서 사실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내가 더 너보다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바울이 연장자야. 바울이 연장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갇힌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 사람을? 비록 종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 아들이다. 무엇으로 낳았다는 거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지. 바울이 이렇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루스드라 그 출신의 사람. 디모데.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이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 정도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아주 귀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 비록 그가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친 노예 신분이지만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바울을 잘 돕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갇힌 중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 오네시모가.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당신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당신에게 아주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응? 사고나 치고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인을 그냥 배반하고 도망가갖고 이렇게 한 거야 이 사람이. 자, 그렇지만 이제는 나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유익하게 되었다. 유익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당신에게 돌려보내서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오늘의 신부가 나에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 신복이다.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신복. 신복. 내 신복이다. 크. 내 마음. 내 심장. 내 마음. 내 마음이다. 그런 뜻이지. 내 마음. 내 마음이 그에게 있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나의 진실한 신실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인 거죠. 신복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는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야, 그를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고 싶다. 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갇혀있지만 너를 대신해서 그 빌레몬을 대신해서 이 오네시모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참 어떻게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지. 겸손한 사람. 내가 사도인데 당신의 종 내가 쓰겠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예전에 사고를 쳤지만 그렇지 지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쓸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너에게도 좋은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하게 쓰면서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와,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것이 억지로 되지 않도록 누가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못 이겨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고 또 이 사람을 돌려보낸 겁니다. 돌려보내서 그럼 이 오네시모가 주인 앞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 앞에 돌아가면 자기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이만큼 부탁했잖아. 용서를 구할 겁니다. 틀림없이 자기의 잘못을 주인께 인정하고 주인이 죽인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사의 그 고난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15절이 중요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함이리니.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작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가 어떤 문제를 키고 떠났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에 그 사람이 오게 됐고 감옥에 있는 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감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집에 감금되어 있는 것이 바깥으로 못 나가지. 그렇지만 그 집에 바울의 친구들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거기가 그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게.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바울을 만나게 돼서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가 완전히 회심하여서 회개하고 바울을 따르는 귀한 종이 된 걸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럼으로써 너와 빌레몬과 주인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가 이제는 어떻게 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관계가 영적 관계가 새로 정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원토록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할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그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와 내가 그렇게 깊은 관계인 것처럼 나도 오네시모의 관계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종 이상으로 형제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사랑받는 형제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너에게도 똑같다는 거지. 육신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는 어떤 관계예요? 한 형제 관계라는 것이지. 나 바울과 그 주인인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처럼 비록 종이지만 이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비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도 내 자신이 내게 비친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아는 것처럼 이 사람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시오. 영접하기를 누구에게 다듬어라?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너무 과한 그런 부탁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새로운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을 분명히 갖고서 이 종이었던 이 사람을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관계로서 받아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바울이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읽어보니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할 때 이제 내가 돌려보냈더니 그 사람 네 이놈 원수 같은 놈 잘 만났다. 이제 나타났구나.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면서 막 대할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지난날의 과오와 허물을 어떻게 알아? 용서라는 거죠. 용서하라. 그가 혹시 너를 떠나서 도망칠 때 어떤 불의를 행하였거나 그리고 어떤 빚을 졌거나 재산상의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어떻게 하겠다? 바울이 내 앞으로 달아놓으시오.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계산서를 뽑아가지고 바울한테 청구하겠습니까? 안 하지. 할 수가 없지. 아, 이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만나보면 알 거 아니야. 그 종을 만나봤더니 진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고 정말 회귀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인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씁니까?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면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또 강력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 거짓말로 쓴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마지막에 바울이 사인할 거 아니에요. 사인하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편지를 들고 가서 바울이 선생님이 쓴 겁니다 하고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레몬 당신과 나 사이에 빚이 있지 않느냐. 내가 골로새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이지 이 구원의 놀라운 빚을 진 것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빚은
지금 오네시모가 했던 그 빚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것이지. 바울이 전해준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걸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네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엄청나게 큰 거지.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소. 오 형제여. 그러면서 주 안에서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야? 이 오네시모를 잘 대해주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서 나와 함께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내 편지를 보고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크게 행할 줄을 믿습니다. 하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이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가 이제 올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서 이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거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됐구나. 이게 아니라, 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고 바울처럼 똑같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사상이고 철학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그 비록 종이었지만 그에게 모든 잘못을 갖다가 다 물으면서 그를 죽일 수도 있지. 이 세상의 주인들은. 그러나 믿음의 주인인 빌레몬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진짜 바울의 말대로 그를 바울을 사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영접을 하고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신분의 차이, 신분의 차별 이런 게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어른이건 아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다 하나가 되는 것이지. 왜? 같은 성령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시며 같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함께하고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나누어주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벽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저 노예가 상전인 주인 앞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같이 식사를 해. 주인이건 종이건 함께 모여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천국의 모습이지. 자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과 빌레몬은 종인 오네시모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과거에 항상 과거를 들춰내고 과거에 죄를 묻고 과거에 붙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정죄하고 항상 욕하고 항상 비난하고 항상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항상 못한다고 그러고 항상 나쁘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 죄악된 인간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더 이상 그를 비난하거나 더 이상 그를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 우리를. 예수님도 형제라고 부르는데 하물며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종인 오네시모를 계속 종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사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이런 형제 관계가 어떻게 바꿔나갑니까? 이 세상을 좀 더 가치 있게 바꿔나가고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씨를 뿌리고 거두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서로 함께 나누고 와 그래서 사회가 발전해가는 거예요. 어두운 영역들이 주님의 빛으로 쫙 비춰지고 그래서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와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겸손하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상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